할인 금지, 예산 금지. 늑대 아저씨, 한번 물어볼래요? 여긴 다 속물이야. 난 속물 쟁이자. 반갑군. 반가워요. 내가 잘 있어. 거침없구만. 야, 빙빙 돌아. 안아줄까요? 물대지 마 인마. 조심해 괴물 새끼야. 안녕, 트리스. 대체 왜 그런 거야? 어떻게 너희끼리 안식일 축제에 임네리스를 쫓아갈 생각을 해? 시리가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 위험했지. 미안해. 잘 끝나서 다행이지.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이제 임네리스는 죽었어. 그게 중요하지. 게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리를 지킨다는 거 알잖아. 도시로 들어오는 길에 비인간들이 화형당한 걸 봤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 도시에 이제 마법사가 없으니 사냥꾼들이 다른 희생양을 찾아낸 거야. 가능한 빨리 일을 해결하고 노비그라드를 떠나야 돼. 지브일은 어떻게 됐어? 돕겠다는 사람 있어? 상황이 좋지는 않아. 이단은 완강하게 거절했고 프란체스카는 전쟁 때문에 꼼짝도 안 할 생각인가 봐. 프린질란 모르겠어. 연락이 닿지를 않아. 다른 사람들은 키이라랑 마르가리타, 필리파는? 키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알 줄 알았는데. 소서리스를 뿌리치긴 쉽지 않다. 그리고 키이라 매체는 확실히 그랬다. 키이라는 마법사 알렉산더의 기록을 이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키이라를 알기에 그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의외의 장소에서 그 기록을 찾아냈다. 몇 년 후 카트리오나 전염병의 치료법을 알아내 유명해졌고 다행히 마을 마녀였던 시절은 잊혀졌다. 그 정도면 잘 어울리네. 잘 풀리길 바래야지. 우리 일도 잘 풀려서 필리파랑 리타를 찾았으면 좋겠네. 어디 있는지 알아? 예니퍼가 지금 리타의 행방을 찾고 있어. 난 필리파를 찾아야 돼. 예니 알아낸 게 있어? 물어봐야 돼. 난 필리파를 찾느라 바빴거든. 그럼 알아낸 거 있나? 몇 가지 흥미로운 게 있었어. 짧게 얘기해줄까? 아니면 길게 얘기해줄까? 전부 말해줘. 자세히 알고 싶어. 필리파는 롱무인에서 도망쳐서 여기 노비그라드로 왔어. 여기 있던 전 애인인 마법사 아서드 블리스터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필리파와 전 애인이라 왠지 절대 행복하게 끝났을 것 같진 않은 조합이네. 필리파한테 대인적이 있었던 아서는 복수를 결심했어. 올빼미로 변신해 있는 게 안전할 거라고 하고 변신하자마자 다리에 디메리튬 족쇄를 채웠지. 그런데 곧 마녀 사냥이 시작됐고
안타깝게도 아서는 잡히고 말았지. 제사는 경매에 붙여졌고. 근데 우리가 아는 어떤 드워프가 우연히 그 경매에 참가한 거야. 졸타. 그럼 필리파가 여태껏 코앞에 있었다는 거야? 이젠 여기 없어. 졸탄이 며칠 전에 카드 게임에서 잃었거든. 농담이지? 아니, 진짜로. 어떤 남자한테 판돈을 전부 잃고는 올빼미를 걸고 게임을 했어. 당연히 졸탄이 졌고 남자는 정중히 인사하고는 가버렸지. 누구였지? 사는 곳은 알아? 여기 사람이 아니야. 아무도 몰라. 아이고야, 다른 단서는? 이게 있어. 올빼미 필리파의 깃털이야. 점이라도 치려고. 응, 수점을 칠 거야. 제비뽑기란. 아무도 안 오는 분수가 필요한데. 파시플로라 외곽에 있는 분수대는? 괜찮네. 가자. 여기야. 조용하니 좋네. 누가 올 일은 없겠어. 시작하자. 수면을 집중해서 관찰해. 뭐 하나도 놓치면 안 되니까. 저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연습이었어. 뭐? 방해하지 마. 나 집중해야 돼. Dream at to eat, digging his care as pushing a at clate. 익숙한데, 목욕탕이야. 어딘지 알아. 덱스트라가 목욕탕에 데리고 있어. 저놈이었어. 최근이야. 덱스트라의 손에 들어갔으니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가자. 잠깐만. 첫 번째 환영. 그거 뭐였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무시하지 마. 수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나도 알아. 네가 생각하는 것이 떠오른 거잖아. 그건 탕크레드 왕이 코비어의 궁중 자문위원 자리를 나한테 제의했어. 등대에서 왜 코비어 얘기를 꺼냈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 괜찮은데. 승낙했길 바라지. 그런 걸 누가 거절하겠어. 탕크레드는 처음부터 마법사들에게 협조적이었어. 덕분에 우리가 탈출할 수 있었던 거야. 이젠 위원회와 회의를 부활시키려고 해. 내가 수장이 될 거야.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 북부 전역에서 마법사를 사냥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부활시킨다고. 시기가 애매하긴 하지. 하지만 탕크레드는 마법사가 강력한 세력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갚는 존재란 것도. 좋은 기회가 생겼네. 축하해.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진 않은데? 조금 걱정이 돼서 정말로 다시 정치에 뛰어들 수 있겠어? 처음에는 나도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결국 이게 내가 항상 꿈꿔왔던 거야. 드디어 그 꿈이 눈앞에 다가왔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환영이 나온 건 집이었어. 궁전이 아니고. 폰트 바니스에 있는 우리 집이야. 여기 일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끝났을 때 우리가 헌트를 쓰러뜨리고 시리가 안전해지면 거기로 가서 같이 살자. 넌 이미 모든 걸 계획해놨나 보네. 왜? 싫어?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필리파를 찾아야 돼. 그래. 가자.
늦지 않아야 할 텐데 딕스트라가 벌써 필리파를 해치진 않았겠지? 다른 가능성도 있지. 필리파가 딕스트라를 해쳤을 수도 있고. 아닐 거야. 딕스트라는 자기한테 암살자를 보낸 걸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게다가 필리파는 지금 많이 약해져 있잖아. 아무리 약해졌어도 필리파는 강력한 마법사야. 만약 딕스트라의 부하가 디메리티움을 벗겨내면 입을 떼기도 전에 필리파 손에 죽을 걸. 거침없구만. 필리파를 과소평가했나 보군. 항복해! 여긴 미로다 이 마녀야! 탈출할 수 없어! 빌어먹을 머저리들! 잡아! 우리가 처리하지. 그건 안 되지! 트리스, 넌 여기 있어! 같이 갈 거야. 절대 안 돼! 괜찮아, 여기 있을게. 필리파가 이쪽으로 도망칠 수도 있잖아. 그래, 다녀올게. 제게 필리파가 마법을 걸었어. 죽여! 필리파, 잠깐! 예, 군신! 이빨 탑이라고! 이제 내가 네 주인이다. 날 보고, 알았어? 한테도 마법을 걸었군. 그 여잔 다쳤어. 못 봤나? 난 도우려는 거야. 제 거짓말 말했다. 하트 아무도 안 보네. 배탈 나본 적 있지? 배탈 알아. 하트 늙은 익사체 먹고 아파. 그 여잔 지금 늙은 익사체 100마리 먹은 것처럼 아파. 바트 싫어. 익사체 배 많이 아프다. 나를 보내줘. 내가 도와줄게. 바트 보낸다. 미쳐. 난 널 도우려는 거야. 죽게 도와주시려고? 꿈 깨시지. 난 널 해치지 않아. 지랄하네. 넌 절대 날 못 잡아. 내가 돕게 해줘. 미안하지만 나 너 안 믿어! 기다리고 있어.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거야?
거였으면 이미 한참 전에 죽였어. 원하는 게 뭐야? 왜 날 괴롭혀? 내가 고통받길 바라는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 날 배신하면 널 절대... 배신할 생각 없어. 진정해. 트리스가 밖에 있어. 다 설명해 줄 거야. 정말 미안하지만 필리파는 내가 데려가겠어. 덱스트라, 이럴 시간 없어. 내 앞에서 비켜. 너한텐 용건 없어. 근데 필이랑은 내가 할 얘기가 좀 많거든. 사랑스러운 필, 네가 나에게 보냈던 암살자들 기억하나? 그러게 왜 그랬어? 그런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했어야지. 내가 이제 보여줄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 난 필리파가 필요하거든. 시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넌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미안한데 난 네 계획이든 뭐든 좆도 신경 안 쓰거든? 필리파는 내가 데려가겠어. 그동안 나에게 보여준 예의에 보답해드려야지. 덱스트라, 넌 정보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알 것 같지는 않은데. 닐프가드 황제는 무역회사를 장악할 수 없었어. 반대에 부딪히셨나 보군. 하얀 불꽃이 적들의 무덤에서 춤추는 것도 얼마 못 가겠어. 그의 딸이 돌아왔어. 황제는 딸에게 왕좌를 물려주려고 해. 시릴라? 말도 안 돼. 이건 전쟁의 국면을 뒤흔들 수도 있어. 물론 네 정보가 틀리지 않았다면. 황제에게 직접 들은 정보가 잘못됐을 리 없지. 에미리가 거짓말한 거겠지. 자기 딸의 미래가 달렸는데? 설마. 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전혀 모르는군. 제국 왕좌의 주인이 바뀐다는 건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라도비드는 굉장히 기뻐하겠고, 에미르의 군대가 퇴각하면 더 이상 그 미친놈을 막을 세력이 없거든. 특히 우리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걸 생각하면. 설마 네가 정말 라도비드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라도비드가 미치긴 했어도 바보는 아니야.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은. 도대체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 라도비드를 죽이려고 했어? 세상에, 시계, 정말 감동인데? 너한테 아직 그런 배짱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네. 근데 너도 알다시피 라도비드는 지금 배에 숨어있어. 경비가 아주 삼엄하지. 심지어 잘 때도 경비 두 명을 자기 침실까지 들일 정도니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필. 죽을 이유가 하나 더 늘었어. 덱스트라, 필리파는 죽이면 안 돼. 얘기 끝났잖아. 이제 포기해. 상황이 바뀌었지, 위치. 필리파는 내 계획을 뒤엎을 수 있어. 내가 내 눈을 이 모양으로 만든 놈한테 경고하는 걸로 만족하겠어?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 그래. 필리파도 너만큼 라도비드를 경멸하는 것 같은데. 난 저 더러운 놈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운데? 개소리 집어치워! 저도 관심 없으니까. 지금 라도비드를 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둘뿐이야. 에미르랑 나. 미끼가 되겠다는 건가? 그럼 에미르한테 가서 엉덩이 좀 흔들어달라고 부탁이라도 할까? 아니, 씨발, 저 개소리를 왜 듣고 있는 거야?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난 못 믿어. 믿으면 안 되지. 난 요리를 못하거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날 잡았다는 얘기가 라도비드 귀에 들어가면 방심하고 달려오지 않겠어? 자기 손으로 직접 날 죽일 수 있다면 그걸 차버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게롤트, 나 미치는 꼴 보기 전에 천연 데리고 여기서 나가! 나중에 다시 만나자. 친구들과 함께 항구에 있는 창고를 빌렸으니까 꼭 와라. 오래 걸려서 미안해. 경비들을 상대하느라고. 안녕, 트레스. 필리파, 너 괜찮아? 괜찮지는 않아. 여기서 나가자.
괜찮겠어? 어, 도와줘서 고마워. 터널 파이어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때론 노비그라드, 네가 발붙일 곳은 없어. 난 그냥 메일이나 했지. 이야. 여기서 어슬렁대지 마라! 금지다! 너희 예쁜 종각, 어떻게 해야... 게롤트? 네 귀걸이, 맞지? 잠깐만, 맞아! 몇 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났어? 개어모엔 침대에서. 기억나지? 아, 그래. 그때 좋았는데. 수줍게 얼굴을 붉히는 게 예뻤어. 그때도 말했었지? 우리 좋았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귀걸이야. 이제 다시 하고 다닐 수 있겠네. 고마워, 게롤트. 부패한 숲에서 갑자기 나랑 마주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솔직히? 세상에 또 이 남자라니. 하, 그럴 것 같았어. 아주 꽁꽁 숨었던데. 넌 기억을 되찾았고 예니퍼도 찾았을 테니까 난 당연히 너희 둘이 다시... 그렇다고 해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너와 함께 있고 싶었어. 그전에도, 그때도, 이후에도, 항상. 나도 이제 알아. 이것 좀 봐봐. 유물 압축이야. 누군가가 마법의 힘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어. 다시 풀어줄 거야? 물론이지. 누가 이 불쌍한 영혼에 마법을 걸고 까먹은 것 같아. 귀족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따라와. 여기서 의식을 진행할 순 없으니까. 준비됐어. 그럼 한번 해볼까? 꽤 음침한 곳이네. 그래. 뱀파이어의 은신처처럼 생겼지? 그래서 여기라면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않을 거야. 조각상을 주고 뒤로 물러서. 어디 보자. 귀족인 것 같은데. 조심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어. 코랄? 정말이야. 다른 여자는 몰라. 나한테 너밖에 없다고. 코랄이 아니네? 서큐버스나 환각인가? 도대체 여긴 어디지? 코랄이 마법을 걸었군. 코랄답네.
코랄보다 복수심이 강한 소설이스는 본 적이 없어. 그러면 혹시 코랄이 여기 없어? 그렇다면 이리 와, 서큐버스. 네 이름이 뭐지? 여긴 노비그라드야. 노비그라드. 노비그라드라고? 분명 옥센푸르트에서 코랄이 화가 났었는데 나한테 바람 피우지 말라면서 자기는 어찌나 음탕한지 꼭... 젊은 염소 같다. 그래, 그거야. 망할. 소떼 짓밟힌 것처럼 온몸이 아프네. 코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날 도와준 것 같군. 정말 고마워. 자, 이거 받아. 코랄처럼 재밌게 놀면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코랄처럼 놀면 취향만 괴팍해지지 않을까 싶네. 이제 가자. 저 착한 신사부는 혼자서도 알아서 잘하시겠지. 노비그라드, 밀지 마. 아, 그래. 한번. 그럼. 여기서 어슬렁대지 마라. 지 혼자 바쁘네. 나는 이터널 파이어를 섬기...